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오늘 또 레몰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남해 프로에서, 네, 그렇죠? 네, 네, 끝이 약간 올라가셨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첫 번째 종목 좀 분석해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종목 좀 우리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하락하던 것 중에서 그래도 이것저것 있는데 좀 이슈가 있었던 네. 종목 중 하나가 코스맥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맥스. 네. 네. 이 회사 잘 가다가 갑자기 유상증자 공시 내면서 주가가 휘청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한 유상증자 규모가 한 1,400억이 조금 넘고요. 그중에서 한 800억 가까이를 시설 투자를 한다. 이건 좋습니다. 시설 투자를 하는 과정이 나온다는 건 좋은 거고 네. 게다가 또 한 600억 정도는 재무구조 개선한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들이 일단 증자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네. 어떤 시석 가치가 희석되는 거죠. 이쪽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버티지 못하고 밀렸다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성장성이나 법인 쪽 중국 법인의 성장이나 그리고 또 백신 효과 뒤를 기대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게 되면 증자 과정들 끝나고 그걸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특별하게 주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과정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 주의할 정도는 아닌 종목 네. 네, 코스맥스였습니다. 네, 뭐 OX 같은 것도 하나요? 이런 거 끝에 뭐 이렇게 하던데요, 보니까 시키면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종목 가서 하는 거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또 이제 주의를 해야 될지 네. 그냥 또 쭉 지켜보기만 하면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먼저 코오롱 글로벌인데요. 코오롱 글로벌. 네, 먼저 말씀드리면 네. X입니다. X 일단 네, X. X.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끝나고 하는 거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작도 하고 끝나도 하고 예, 2X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 지금 춘천의 차이나타운 관련된 네. 쪽에서 좀 논란이 있었었죠. 일단 이쪽을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있다가 지금 이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아무래도 청와대의 민용 어떤 그 청와대 쪽에서까지 네.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네. 60만이 돌파했다고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회사가 좀 다시 정리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용 들어갔고 시간 들어갔는데 지금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오롱 글로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었다는 관점과 함께 네. 건설업황이 확장세가 들어갔는데 주가가 안 비싸죠. 지금 올해 실적 나오는 거 대비해서 PR 5.5배 네. 그리고 또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한 배도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아마 이 종목은 조금 더 밀렸으면 저도 사고 싶었습니다만 네. 바로 올라오네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24,000원대 밑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네.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어떤 악재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비용에 따른 악재라고는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을 기대하는 관점 쪽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의는 할 필요가 없다. X입니다.